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편 로이야. 방송국에 온 로이네. 여기가 엄마가 일하시는 곳이야. 전에 제가 촬영할 때 와이프한테 도시락도 받고 많이 이렇게 좀 힘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와이프 촬영장에 로이랑 함께 좀 맛있는 것도 좀 싸가서 힘 좀 주고. 기아빠가 순수 만든 샌드위치와 바리스타 기의 정성이 듬뿍 담긴 핸드드립 커피까지. 기준 맛표 응원 도시락 완성. 엄마 리허설 하는 동안 엄마 방 어디나 찾아보자. 엄마 방, 엄마 방이래요. 와, 와, 엄마 방 너무 예쁘다. 여기 엄마 있다. 엄마 여기 진애야. 이제 여기에선 진애야. 어? 진애와 훈재의 결혼 사진이다. 엄마, 엄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저요? 아. 누구야?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야, 누구야? 계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눈을 뚱 이렇게 뜨고 쳐다보니. 예. 얘가 누구네 얘기라고? 유진이래, 유진이. 오,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야? 아, 그러네. 아, 안경 쓰고 모자쓰고 건강하시죠. 예. 아이고, 이런 애엄마가 됐구나. 네, 네, 건강하시죠. 아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제가 직접 내린 커피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올분이야. 네가 부려야지. 아무 때나 안 해줘. 야, 너 무표정의 매력이 있다 얘. 모든 사람이 저 표정을 바꿔보려고 지금. 아우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아이고 좋아. 아유. 아유 저걸 찍어야 되겠지. 와 되게 드문 건데. 선생님 너무 좋은가 보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수고들 하세요. 수고하세요. 저 스티커 봤어?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야. 아니, 로이 스티커 만들었는데, 그 스티커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대. 자, 잘 만들었지. 근데 지금 똑같잖아. 너야, 너. 맛있어.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샌드위치. 가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한신이요. 한신 남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조금 이게 제가 직접 내린 커피랑 직접 만든 샌드위치예요. 엄마 나온다 또.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는데 아빠는 닮은 거 같아? 이렇게만 봐도 정말 닮았는데요? 소개할게, 내 남편. 얼굴이 좋아졌어. 여기 네? 내 남편. 얼굴이 좋아지니까 너무. 드디어 만난 기아빠의 도플갱어. 과연 로이의 반응은? 로이야. 자꾸 뒤집어. 뒤에 엄마가 있어야 돼. 로이, 아유. 맞아. 더워. 더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머, 아빠야. 얘가 남자를 낯을 가려요. 조금 가리는데. 우리 아빠인가? 보통 남자가 안 그런 거거든요. 아빠를 너무 닮아서 아빠한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뽀, 뽀. 어이구, 뽀뽀해진 거 봐봐. 어이구, 뽀뽀해진 거 봐봐. 뽀뽀한다. 제가 내 생긴 사람 좋아하나. 아빠한테 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올 거야. 아빠한테 올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닮았어. 많이 안 닮았지.
너무 실례고 아유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괜한 자꾸 소리를 듣죠. 영광이지. 자, 자. 뭐예요? 네,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잘 먹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상해. 야, 안녕하세요. 아유.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 그래요. 이 좋아해. 되게 자제하고 있는데. 자제하는 엄청 자제하는 건데. 아, 아 선생님 이제 갑니다. 아 선생님 이제 갑니다. 아유 자고 있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방글방글하게 생겼네. 보석이다, 보석이야. 정말 감사해요. 자, 이렇게. 야, 얘 사내니? 얘 사내니? 딸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다들 걸었어. 그러니까 아까 머리띠를 해야 돼. 얼굴도 머리통 같은데, 이 두상이. 방방하게. 두상은 저 닮았죠. 방방하게. 두상은 저 닮았죠. 딸이지만 잘생겼다. 잘생겼어. 리본 뺐더니.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요. 보고 있으면 신기해. 안고서 보고 있으면. 이런 것인지 조금 커가지고 말 빼록빼록 하면서 지가 큰 것처럼. 맞아요. 엄마 아빠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는데 다 없고. 아, 그렇지. 난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 모르셨다고. 근데 놀라면 얘는 딸인가. 예. 유진이 또 여기 오니까 딸이고 그래가지고 부부인 줄 알았지. 사위 역할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틀림없는 남편 잘 만났죠? 네. 네. 수고하시고요. 네, 잘 뵙겠습니다. 수고해. 그래 안 맞아. 가야 돼, 나 집 가야 돼. 고생했겠다 싶죠. 뭐해 혼자 보면서 그런 거 다 준비해 온다는 게 시도 자체가 너무 고맙고 되게 힘이 나는 가족을 딱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마음이. 네.